2월 23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온나투님, 구근모님, 네, 집토끼님, 홍수미튜브님, 네, 좆빵이님 안녕하십니까? 김춘홍님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님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님, 네, 김정봉님, 이중희님, 전시영님, 네, 그레이스님, 네, 정정희님, 이중희님, 정유환님 안녕하십니까? 김은영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호님, 꽃순이님, 최기래님, 쪼꼬라떼님, 오진열님, 네, 황금알님, 정영희, 숲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님 안녕하십니까? 인내천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정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 이재용 부회장 들어오셨네요. 이재용님 나오셨습니다. 드루카님, 갑순이님, 네, 차은영님, 성절머리님, 네, 드루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KTX 울산역,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부산 LCT 특혜 비리, 50억 클럽, 토착 비리, 집성촌이다. 어디가 집성촌일까요? 네. 부산 LCT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박근혜 때 현기환 정무수석이 관련되어 있었고요. 130명의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130명의 리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마하고 덮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났던 곳이죠. 네, 개발 이익이 난 곳이죠. 공영개발 할 수 있었는데 민간으로 다 돌렸던 곳입니다. 50억 클럽. 오늘 안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국회의 민병덕 의원이 이 SK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SK의 최태원의 동생이죠. 최기원. 이 사람이 475억을 화천대유에 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 50억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0억을 준 것이 결국은 SK와 관계가 있다. 민병덕 의원이 주장했는데요. 안변에서 한번 이 얘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게 저들이 저지른 일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걸 누명 쓰고 있다.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지겠죠. 울산 KTX역 문제도 김기현 1800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옥 박사의 무삭제에서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정병건의 현장 취재에서는 여러분들 7시간 반 김건희 녹취록 중에서 미공개분을 우리 정병건 기자가 틀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권오수하고 관계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오 그렇구나 하고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분을 저희들이 오늘 정병건 기자가 공개합니다. 다음에 김태영 심리학자 저희가 네 사람의 심리분석 인문을 골랐습니다.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곽상도. 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왜 말을 바꾸는지, 이리저리 하는지, 이 네 사람의 심리 상태, 우리 김태영 심리학자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변의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이 찬성하는 세력은 내각제 추진 세력이다. 이 문제 그리고 SK와 화천대유와의 관계 대장동 50억 클럽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 안진걸 그리고 변희재 소장의 논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 충분히 기대해도 좋으실 내용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건 기자의 미공개 녹취록 공개하기 전에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날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선전포고는 아니죠. 확실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깡패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고 한 거죠. 분명한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 갖고 장난치면은 깡패지 대통령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깡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사실상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입니다. 검찰 정권의 무도함과 잔인함,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아마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 도대체 이 정도냐. 진짜 몰랐다.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두환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자신이 존경했던 고능선 선생에게 갔을 때 고능선 선생이 한 얘기가 있죠. 의를 갖고 거룩하게 망하는 것과 굴복과 굴종으로서 더럽게 나라가 망하는 게 있다. 거룩하게 망하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더럽게 망하는 것은 일어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처럼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진짜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 검찰 정권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진짜 무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재물로 삼을 것입니다. 온갖 검찰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퍼부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 저항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나서 뭐 대화하신 분들 있습니까? 굉장히 극소수겠죠.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재명이 무너지면 국민 저항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치고 들어올 겁니다.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국회 일당 대표가 무너지면 국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국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배하고 바로 국회를 지배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윤석열 정권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노웅래 다른 여타 의원들 지금 계속해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꼬투리만 잡으면 압수수색할 것이고요. 구속영장 칠 것입니다. 마치 국회를 방탄국회의 비리 온상냥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거들 것입니다. 왜 출두 안 하냐고. 왜 실질심사 안 받냐고. 자,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반성과 성찰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에게 정권 뺏긴 부분을 이제는 그 문제를 그 책임과 과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 공천 생각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권에게 뺏긴 과오와 오류 문제를 확실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에서 별 볼일 없어집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뭐 뒤에서 수덕수덕하고 말이죠. 예? 어떡하지 살아남으려고 한다. 도망가고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 죽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천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에처럼 계보, 어디게다 해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에게 뺏긴, 당신들이 과오로 인해서 뺏긴 이것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열려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체포 특권은요. 헌법상 국회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발부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인물이 아니라 국회가 이 동의의 주체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 다 헌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서 왜 나오지 않느냐, 실질심사 받지 않느냐, 무식한 얘기입니다. 헌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중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는 행위는 자기가 걸어나가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부디 용감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